공을 만드는데 공공성들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있지만 이제 그 네덜란드계 여자들 다 이렇게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 거칠어요. 그 사람한테 여자가 굉장히 나라 세우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제 여자를 이렇게 세워놨고 그 옆에 이제 그 동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장군들이에요. 장군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마차를 끌고 1800년대 초중반에 마차를 끌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서부 개척을 하죠. 동부에서 역마차를 타고 서부로 가서 인디안하고 싸우잖아요. 여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흑인들하고 싸우죠. 똑같은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래서 이건 네덜란드계의 자기네 개척사죠.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여기가. 근데 영국 사람들은 또 아니죠 이게. 근데 여기 원조는 저 네덜란드계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봤을 흑인들이 봤을 때 기분 나쁜 데죠. 근데 흑인 여권 20년이 됐는데 뭐 없애진 않더라고요. 그냥 놔두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야, 근데 품은 건축 품은 무슬림 품이에요. 동형이 이게 이제 아프리카 남단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포토야. 내리에요, 내리. 먼저 제가 가까운 바다가 600km. 그리고 지금 이제 가서 내일 갔을 때 캡턴. 아프리카 최남단. 여기, 그러고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캡턴을 가시고. 여기 이제 희망봉이라는 데 이제 가시게 될 거예요. 희망봉. Cape of Good Hope.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면 희망봉이에요. 캡턴의 희망봉. 이게 이 남아공 면적인데, 남한의 12배. 남북 간 합친 거에 5.5배. 아까 그 수호토족이라고 모자 이렇게 쓴 종족이 있었잖아요. 그 종족이 여기 살아요. 여기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스와질랜드라는 나라도 또 있어요. 그건 왕국이에요. 저 왕이, 저 왕비가 한 15명에 16명이 해마다 장가를 가요. 그래서 뭐, 근데 인구가 한 100명만 되는데 지들끼리 불만이 없어요. 그 잘 살아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뭐 왕이 뭐 그렇게 하든 어쨌든 관계가 없고 가끔 해외 토픽에 여기 왕비시 두세 명이 뭐 해외에 나가서 뭐 300만 불었지 뭐 쇼핑했다니 뭐 좀 이제 얘기 나오는 그런 데고. 그 두 나라가 있고, 이 큰 면적이 있고, 우리가 프레토리아, 조하네스버그 있고. 근데 이 안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대서양이에요. 여기 또 인도양이고. 그러니까 찬물과 따뜻한 물이 캡턴 앞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종이 엄청 풍부합니다, 이거. 이 긴 해안선에 수산물 풍부하죠. 지하자원 엄청나게 묻혀있죠. 금은 전 세계 매장량의 35%. 그다음에 그 티타늄, 티타늄이라고 뭐 백금이라고죠, 백금. 플라티늄. 예, 플라티늄. 플라티늄은 68%를 얘네들 갖고 있고, 망간이라는 것은 80%로 전 세계 매장의 80%를 얘네들 갖고 있어요. 엄청난 석탄이 나오고 지하자원은 뭐 말도 못하게 많죠. 예. 그런 나라에다가 이 땅덩어리 넓고. 예. 근데 이제 이 여기가 케이프타운이 왜 중요하냐면은. 유럽의 강자가 되면은, 유럽에서 강자가 되면은 꼭 여기로 와서 먼저 빼세요. 그게 왜냐면 인도하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스웨즈 운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양으로 들어가려면 절로 못 나가고 일로 돌아 나와야 돼요. 대서양 쪽으로. 이 아프리카 대륙이 8,000km예요. 8,000km를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면 아, 이제 인도양이구나. 여기 와서 케이프타운에 와서 배를 수리하고 보급받고 이제 전부 다 해서 다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요충지예요. 군사 요충지. 그러니까 유럽의 강자가 되면 무조건 와서 빼세요. 포르투갈이 때는 포르투갈에 가서 살았고 스페인이 됐고. 근데 네덜란드가 유럽의 강자가 되니까 지들이 와서 여기서 뺏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국한테 지면서 영국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밀려났는데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나라는 다 살기가 좋으니까 지네 나라로 가고 그래요. 이 안에는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안에는 죽음이 되는 줄 알았고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지네 나라로 갔는데 네덜란드가 땅이 좁잖아요.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 신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교도들한테 쫓겨가지고 가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밀려나서 살았어요. 이쪽으로. 여기 다 초원지대예요. 이쪽으로 밀려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만델라 대통령, 움베키 대통령이 다 코자족이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방에 들어갔었잖아요. 여자는 오른쪽, 남자는 왼쪽 앉았고 그 종족이거든요. 그 종족이 여기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백인들이 와갖고 우리도 저 같이 어울려 살자.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한국인들하고 자꾸 이제 싸움이 붙는 거라 이제. 그 백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안 되겠다고 우리 뭐 갈 데도 없고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나라를 세우자. 그래갖고 이 장군들이 이 영마차를 끌고 영마차는 몇백 개 뭐 할 수 있듯이 끌고 보면 애들 뭐 여자 남자 가족이 처음 돼서 이 장군들이 인솔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 올라다니는 루트예요. 왔다 갔다 하는 루트. 빨간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저 위에 짐바브웨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여기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여러 장군이 끌고 다녔는데 다 죽어요. 이 장군도 죽고 여기 다 죽는 거 이제 전쟁하면서 다 죽으니까 이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장군 하나가 일대를 끌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로 쭉 가다 이로 가다 보니까 그 흑인 부족하고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불러들이고는 여기 불러들이고 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흑인들하고 이제 전쟁이 붙어요. 흑인들하고 그게 이제 이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싸웠던 이제 뭐 최후의 전쟁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쪽 한국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그래서 이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이쪽에 나라 하나 세우고 이쪽에 하나 세우고 처음에 그럼 이쪽에 세우고 이 중간에 있고 이 케이프타운 쪽에 있고 네 개 나라를 세워요. 근데 요거 하나는 이제 미리 좀 없어졌고 세 개 나라가 있고 각 대통령들이 다 있어요. 이쪽에 수도는 프레토리아, 여기 이제 프리스테이트 공화국은 브롬폰테인에 수도였고 케이프 콜로니에는 케이프타운 수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웅타타라는 도시가 여기 밑에 웅타타라는 도시가 수도였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안에서 금이 발견이 금. 1876년에 이제 금이 발견되니까 골드러시가 된 거예요. 막 길바닥에서 금을 사금을 막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금을 찾아서 엄청난 급격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조하네스버그가 3분 만에 저렇게 큰 대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이 막 골드러시가 나니까 영국 사람들이 여기서 보다가 우리도 금을 찾아 올라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전쟁이 불가피하죠. 두 차례 걸쳐서 큰 전쟁을 해요. 그 보아 전쟁이라는데 이 보아는 네덜란드 말로 그 농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농민 전쟁을 이제 했는데 이 영국이 본토에서 10만 대군을 끌고 와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전멸시켜 보려고 작정을 하고 큰 전쟁을 해서 결국 수만 명이 죽고 네덜란드가 항복을 해요. 1902년에 항복해요. 그리고 1910년에 영국 식민지가 되죠. 우리는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고 1910년에 일본 식민지 되죠. 그러니까 1910년에 독일, 영국, 뭐 이렇게 미국 몇 개 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지들끼리 다 나눠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1910년에 영국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영연봉 국가로 살았죠. 근데 이 나라는 원체 센 나라였기 때문에 이 경제 식민지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금만 영국권을 캐갔지 우리처럼 뭐 정치, 문화, 뭐 모든 면에서 교육에서 식민지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연봉 국가로 살다가 1961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인종차별을 자꾸 하니까 영국이 자꾸 압력을 가하니까 영연봉 국가에서 탈퇴해요. 1961년에. 그러면서 이제 남아공이라는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해버리죠. 독립을 해서 이 세 개였던 나라가 한 개로 다 돼버리죠. 한 개로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 개가 한 나라가 됐으니까는 수도를 요 근처 어디다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뭐를 할 때 여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이거 빠져나가면 여기는 완전히 황량한 황무지다. 그냥 하도 반대를 해서 수도를 못 옮기고 수도가 완전히 세계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국회, 여기는 사법부, 여기는 행정부, 3부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불편하죠. 국회의원들 뭐 국회 열리면 여기서 전부 보따리 싸고 다 내려가야 되고 뭐 국가에 무슨 뭐 귀빈이 왔다 행정부가 행사했다 그러면 여기서 전부 보따리 싸고 올라야 되고 재판 한번 하면 다 내려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데 못 합치더라고요. 만달라 대통령이 되고도 이걸 합치지를 못했어요. 서로 뭐 죽어도 안 놔주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남아공이.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쟤네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피 흘려서 세운 나라다. 그러니까 흑인 정권 됐을 때도 딴 백인들은 지네 나라를 막 돌아갔어요.
영국 사람, 이태리 사람들 다 돌아갔는데 얘네들은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어디 가냐.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버티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죠. 만드는 거, 옷 만드는 거, 이게 그 당시 생활이죠. 로프가 제일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죠. 로프 만드는 거, 구두.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작업 자족하면서 이제 사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상단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이제 배치됐잖아요. 요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죠. 요 사람이 이제 리티프 장군이에요. 또 여섯 명 중에 이제 하나의 장군이신데 이 양반의 뭐 이제 딸이 이제 그 벽에다 벽화에다가 자기한테 사진을 써요. 그 벽화가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요 장면을 보면은 지금 회담을 하는 회담하는데 이 백인 장군이 일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높은 산 3,000m 높은 거. 높은 산맥에 건너편에다가 자기 인형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70명의 사절단을 데리고, 이제 협정을 내주러 온 거예요. 협정을.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보셨던 거, 이 샤카왕이라는 그 사람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근데 그 주교적인 샤카왕을 죽이고, 배다른 동생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때 좀 난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백인들은 어떻게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이제 평화협상을 맺는 장면인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나누고 서로 협정을 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티브 장군이 70명의 사절단을 끌고, 1인들은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흑인 추장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협정서를 이 가방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협정을 맺는 거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딩간이라는 왕인데, 그 전부 왕보다 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흑인들이. 흑인들의 예법은 자기 눈높이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일단. 네. 그러니까 저기 이 왕보다 자기 이 눈높이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요 손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왕이 침을 뱉으면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면은 또 뭐 이 흑인들이 미신을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왕이 침을 뱉으면 손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 70명 사절단 중에 좀 이 모자 안 쓴 사람이 그게 이제 그 통역 영국 통역관이고 요 앞에 있는 요 사람이 저 아들이에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잘 맺었어요. 저 협정을 맺고 백인들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됐다 이제 평화가 왔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 딩간의 왕이 이제 회담이 잘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파티를 열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뭐 이 연회장에다 집어입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때려 죽여요. 그 몽둥이로, 몽둥이로 다 때려 죽이고, 그 70명을, 이 장면을 보면 되게 좀 잔인하잖아요. 그죠? 잔인하죠. 전부 다 죽이고, 아들도 때려 죽이고, 이 장군을 맨 마지막에 이제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일행들, 일행들한테 가서 이제 무차별로 이제 살육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고 여자 그냥 싹 막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이 그림만 보면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죠? 되게 잔인한 거. 또 백인들 이거 만들 때 입장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런 이 학살을 잊지 마라. 이게 이제 막 죽으면서 몇 사람이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구원병을 요청하고. 그래갖고 구원병들이 와요. 구원병들이
오는데 원체 흑인들 숫자가 많으니까 흑인 이제 뭐 독병하고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그 위치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분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옛날에는 싸우면 뭐 집안 뭐 아버지 아들은 목당 나가서 싸우니까 죽으면 목당 다 죽어버리는데 그 장군은 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흑인들은 숫자가 원체 많고 백인은 숫자가 작으니까 산봉우리에 이제 백인이 포위돼가지고 총에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용감한 이제 발란티아가 나와가지고 총알을 갖다가 이제 말에다 싣고 단독으로 치고 올라가갖고 이제 총알을 전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이렇게 백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하고 뚫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제 그런 그림을 자꾸 이제 해놓은 거고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남자들 표정이 어때요? 지금 완전히 다 그냥 이 의욕을 상실했잖아요, 그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 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포기 상태에 있는 거고. 근데 여자가 굉장히 힘을 돋우죠, 그죠? 우리는 이 산맥을 맨발 벗고도 이 산맥을 건너가야 된다고 이제 힘을 내라 하고 이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들을 왜냐면은 자기네 지도자가 자꾸 죽어버리니까 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케이프타운 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프레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케이프타운에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병력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우리의 지도자가 좀 돼주라.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으니 지도자가 돼주라. 그래서 이제 수락하는 거예요. 수락해가지고 이게 1938년도예요. 1838년. 그래가지고 이때 상황이 뭐냐면은 백인들은 한 몇백 명의 이제 뭐 병력이 있었고 흑인들은 15,000 또 어느 기록이 2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2만 명이 백인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 대포위에서 거기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손살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하면 뭐 불가능하다 이기는 것은 근데 이기게 해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주신 기적으로 알고 거기다 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후손들한테 가르치겠다. 개신교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표위에서 전부 다 선서를 했대요. 한 사람도 따지자 이게 1838년 12월 15일 날 이제 전쟁에서 백인들이 이렇게 마찰을 부딪히고 보안이 있고 흑인들이 이제 밖을 민원을 뺑뺑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은 주로 밤에 흑암을 밤에 밤에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흑암을 밤에 아무것도 안 보면 어디에 대고 총을 쏘겠어요. 이제 뭐 직방 방어자들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막 쭉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마찰을 부딪혔는데 그 마찰 옆에서 뚜껑 다 펴놨잖아요. 뚜껑 펴놨는데 이 밤이 되니까는 거기서 막 안개가 피어났어요. 일대에서 안개가 다 피어오르는데 뚜껑이 흔들려가지고 막 오르르르르르 하니까 흑인들이 봤을 때 이게 귀신이다. 귀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조상이 귀신이 돼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밤에 공격하지 말자. 해가 뜨거워서 공격하자. 그래서 지들끼리 욕심이 없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밤에 쳐들어오면 자기가 다 지났다 생각했는데 날이 새 때까지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인들을 기다렸다가 이제 하느님이 우리 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얻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치고 나와요. 720명이 이제 기병의 말을 타고 거꾸로 15,000, 2만 명 되는 군대 앞으로 쳐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서는 여기서 흑인들이 어이없게 전쟁을 쳐요. 뒷면되는 거 많이 해요. 그럼 이 사실이 이 사람들이 전한 얘기가 아니라 세계 그 전사에 보면 나와있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주 작은 숫자가 자기보다 월등하게 많은 적수를 물리친 경우 그래서 세계 전사에 나와있는 사실이 팩트.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원래 저 교회를 쳤어요. 쳐가지고 기념을 지금은 저 어반가는 그쪽에 있어요. 그쪽 가서 뭐 거기에 박물관도 쓰고 있어요. 이게 1838년 12월 16일이에요. 16일.